네, 반갑습니다.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같은 미국이지만 서쪽 거치입니다. 오레곤주. 오레곤주 아마 여기서는 워낙 거리도 멀지만 또 별로 알려지지 않은 한국 같은 강원도 같은 숲이 많고 사람들은 적고 특별한 산업은 없고 저 나무 잘라서 팔고 농사지어서 먹고 살고 그런 부하지 않은 미국 역사에 크게 어떤 유적을 남긴 것도 아닌 옛날 인디언들이 자리를 잡았던 그런 지역에서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10월 마지막 주일에 또 이 귀한 재단에 저를 초청해 주신 본교회 김영천 목사님 또 본교회 장로님 교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제가 조금 배경을 말씀을 드린다면 본문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레곤에 미국 첫 기착지가 오레곤주였습니다. 1995년 지금 23, 4년 전에 오레곤주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그 제가 일하는 곳이 유진이라는 오레곤주에는 이제 큰 도시 3개가 있는데 제일 큰 도시가 포틀랜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한 인구 한 350만 명 정도 되고 그 중에 이제 그 포틀랜드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거의 비슷한 규모인데 주도는 실림이라는 곳이고요. 포틀랜드 한 시간 남쪽 또 거기서 한 시간 더 남쪽에 오면 유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EUGEN. 제가 사역하는 곳은 유진이고 제가 처음 미국에 기착된 곳이 유진입니다. 사실 별로 알려지지 않고 또 하늘이 많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레곤주가 어디인지도 몰랐고 유진이 어느 곳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1995년도에 미국 한 교단의 초청을 받고 그 도착을 했습니다. 또 세 번이 아니 하늘도 이렇게 적고 교인들은 물론 말 것 없이 규모가 오늘 한마음 교회보다 더 적은 그런 규모의 작은 뭐 예배당 건물도 없고 교인도 없고 한인도 별로 많지 않은 이미 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 교단을 통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좀 퀘스천 받고 있어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둘러보니 거기에 주립대학교가 있더라고요. 오레곤에서 보통 그 한 주에 주립대학교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대학 중에 하나가 유진에 있는 The University of Oregon 하는 대학교였습니다. 큰 학교는 아닙니다. 유명한 학교도 아니지만 그런 오레곤에서는 알려진 인구 학생 한 2만 3천 명. 거기에 이제 한국 학생들이 매년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원 선교를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 해서 이제 학교를 찾아가고 학생들을 만나고 성경 바이블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학생들을 라이드를 하고 이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0년을 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해 보신 것 같아요. 교회 적은 교인들 앉혀놓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주님이 귀하게 보셨던지 저희에게 예배당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크진 않지만 루터른 처치 건물을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예배당을 그러니까 제가 도착했을 때는 교인들이 모인 지 6개월이 된 교회였거든요. 1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예배 처소를 허락해 그래서 이제 새방사를 면하고 계속해서 학원 학생들을 도우고
교환 교수님 오면 그분들을 또 서포트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미국인들도 가끔 오면 흑인 가족이 오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가끔 오면 그분들도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영접도 하고 이렇게 해서 23, 4년 동안을 제가 섬겨왔습니다. 제 전체 목회 인하를 보면 제가 뭐 나이가 많지 않지만 금년 내년도가 목회 50주년입니다. 한국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다 합쳐보니까 50주년이 되고 또 유진 제가 시구하는 교회 25주년이 되더라고 내년도가.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이 그리고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셨고 사용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아멘. 참 마음속에 그렇게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 교회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람되게 일하게 해주셨고 제 욕심을 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한인교회를 섬기는 것도 큰 일이지만 이 한인이 별로 없는 미국에서 선교 불모지함 여기 와보니까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이 필라델피아 대학교 가보니까 그 요소요소마다 교회들이 많고 한데 오레곤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선교지 선교의 불모지라고 하면 오레곤입니다. 미국인들 그렇게 말해요. 거기는 좀 교회가 좀 크다 싶으면 몰몬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건전한 성경의 기반을 둔 이 개혁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지역에 이렇게 우리 한인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인들을 위한 우리 한인교회가 한 일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부임하던 그 이듬해부터 기도하던 중에 이제 미국인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양로원 이제 방문을 하고 교인들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전 교인들 그때 이 정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 성경 찬양 앞에 돼가지고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했더니 찬양들 할 때 앞에 세웠거든요. 세우면 밑에 이 청중석에는 연세 높으신 권사님 한 분밖에 앉지 않는 거예요. 다 앞에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도 열심히 해서 그분들을 데리고 이제 양로원도 가.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6.25 한국전 참전 용사분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조금 아래와 더 적은 그런 건물을 렌트를 했으니까 우리가 공원을 갔어요. 그 공원에다가 우리 음식을 해놓고 그 참전 용사분들을 모시고 참 고맙다. 너희들이 우리 조국을 위해서 저렇게 멀 때 한국에 나가서 싸워주는 게 너무 고맙다. 해세지원에 고마운 표하고 그분들에게 뭐 조그만 선물도 하고 이랬더니 너무 감사하게 여기더라고요. 오히려 그분들이 더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때부터 시작한 그 미국 사회를 위한 봉사 지금까지 매년 양로원한테에서 군대 가서 매년 우리가 하고 매년 음악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소 없으니까 공원에도 가고 또 고등학교 강당도 빌리고 미국 교회당도 빌리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하나님 불쌍히 보셨던지 10년 후에 루트란 처치를 주셨는데 지붕이 높아요. 보다 조금 더 높을 겁니다. 지붕이 높고 제법 음악 땅 정도는 하지만 아주 공명이 잘 되는 그런 건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앞에 강단을 크게 만들었죠. 공연을 해야 되니까 강연을 크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매년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서 지금 금년도 1월 달에는 제 23주년 3회째 음악회 그 6.25 참전용사 입양아 가족 초청 미국인들 대상에서 저희들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부르고 또 말씀 우리가 통해서 서로 나누고 그런 행사를 해왔습니다. 아, 네. 자 오늘 이제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회심의 한 주요한 전환점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율법학자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부심도 있었고 또 당대의 유명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서성 밑에서 공부를 했던 학자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열정이 대단했어요. 어떤 열정? 율법을 이제 이루어 나가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자 해서 이 사울은 가만히 보니까 그때 뭐 예수라는 어떤 자가 나타나고 거기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게 자기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성경 하나님의 율법하고는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 이단 같은 저런 자들을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울이 아주 전면에 나서가지고 믿는 자들을 보이는 대로 잡아서 감옥에도 가두고 스데반 같은 자는 돌로 쳐서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거든. 그러니까 유대의 그 제사장들 뭐 율법학자들이 박수를 치면서 야 사울 참 잘한다 뭐 이런 칭찬을 듣게 되었죠. 이 사울이 신이 나가지고 이제는 저 다메섹에 있는 거기도 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그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거의 다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내리쬐고 이 사울이 그만 눈이 어두워지고 그만 꾸꾸려졌죠. 그래서 이제 정신을 끌는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방하느냐. 이 사울이 가득을 왔죠. 당신 누굽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답이 왔죠. 나는 네가 비방하는 예수다. 이 사울은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박해한 사람은 기독교 신자들인데 음성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박해한 자는 기독교 신자들이 아니라 나를 예수를 비방을 했다. 하나님을 비방했다. 이런 음성을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깜짝 놀라면서 그는 이때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시오. 너는 일어나서 신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눈을 완전히 비늘 같은 게 끼어가지고 앞으로 못 봤지. 그래서 손이 이끌려가지고 소경이 돼가지고 끌려서 도시로 들어가고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 중에 아나니아에게도 사울을 만나라. 사울에게도 아나니아.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이 아나니아 사람은 이미 소문을 했죠. 저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신자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박해자다. 그러니까 다 그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하고 숨고 이런 대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라 하거든요. 찾아가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 그는 박해자인데 어떻게 제가 만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겁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릇이란 말을 보면 영어로 보니까요, instrument. 이게 뭐죠? 뭐 도구, 뭐 음악 같은 음악, 그 악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또는 뭐 농부의 손에 있다면은 농기구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뭐 이런 가구를 만드는 사람 손으로 하면 그것이 어떤 그 목수가 사용하는 그런 또 중요한 또 재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릇이다. 자, 또 주부의 손으로 가면 음식을 담는 용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은 사울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한 도구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되죠. 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릇. 이것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어제 우리 김정환 목사님 배려로 음악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많은 그 음악인들이 예술인들이 각각의 그 악기를 들고 연주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화음을 이루고 그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각 악기마다 그 특유한 소리를 내는데 그 좋은 도구 악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손에 붙잡힌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나같이 부족하고 흠을 많고 죄 많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대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었잖아. 하나님이 우리 우연히 온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오래본 땅에 제가 뭘 알아서 그곳에 갔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 생각하니까 다른 데 눈을 돌릴 생각이 없더라고요. 23년 동안 저는 그 적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정말 저는 다른 데 생각을 두지 못했어요. 휴가 간 적도 없었고 거기서 떠나서 뭐 유명한 곳에 관광 간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붙박이처럼 그게 제 삶을 생각하고 왜냐 학생들을 끊임없이 오니까 그러면 공항으로 달려가야 되고 그들에게 지금도 저희는 뭐 김치를 계속 만들면 대학 학생들에게 자 이거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이 학생들의 마음속에 한국에서 그 따뜻한 엄마의 손길을 이 주님의 사랑의 손에서 맛보아라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미국 주일날 이 예배를 다른 것들이 이게 제 처음입니다. 23년 동안 아, 네. 제가 이 한 주 전에 먼저 온 것은 이 필라델피아 이쪽 지역이 청교도들의 발붙인 곳이어서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아, 네.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마침 총회가 여기서 이제 모이게 돼서 교회 양해를 가보고 싶은 곳이라 제가 먼저 좀 가겠다고 하고 양해를 받고 처음 저 주일을 비우고 왔습니다. 네. 너무 감사했고 아멘. 와서 이제 우리 제 선배 되신 김만우 목사님께서 저를 보고 전 목사 이곳에 오면 꼭 네가 가서 만날 분이 있다. 바로 이 우리 김 목사님 우리 김영진 목사님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열정하지. 전도 하시고 정말 헌신하신 분이니 가서 만나면 아마 많이 기쁠 거다. 정말 마음 기뻐서 제가 두 말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했는데 오늘 참 마음 기쁩니다. 아, 네. 이렇게 참 아름다운 참 예배당에서 또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딱 선택해서 너는 나의 그릇이다. 이 그릇이라는 것은 사용 용도가 있잖아요. 아주 누가 쓰냐에 따라서 그릇의 그 가치는 달라지잖아요. 자 왕이 쓰면 왕궁에서 사용이 될 것이고 훌륭한 예술이 그 그릇을 붙잡으면 음악이 될 수가 있고 작품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또 부족한 이 너무 많은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 흠을 많은 나를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택해주시고 불러주셨다. 나를 못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아셨고 태어나자 주님은 나를 관리해 주셨고 때가 되면 불러주셨고 복음을 주셨고 믿게 하셨고 주를 위해서 일하게 주신 것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택한 그릇이 되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택했겠습니까? 노아지대 때 그렇게 많은 사람 살았는데 하나님 그 중에서 노아를 택해 주셨잖아요. 그 온 식구들을 하나님이 건져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희들은 남은 것이 없는데 뭐 훌륭한 그런 업적을 남긴 것도 없는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의 자녀 삼으시고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를 보내주시고 주를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우리를 허물을 대신해서 다 그 십자가 그 죄의 빚을 갚게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여기 그치지 않고 이제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셔서 아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평생토록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랬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신 하나님 사실 충성된 거 없거든요. 그동안 살아오고 돌이켜보면 얼마나 이기적인 우리 자신 얼마나 때로는 교만하고 거짓되고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셨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큰 은혜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같지만 하나님이 택해주신 그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나의 그릇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 모세 손에 들렸던 지팡이가 어떻게 됐죠? 홍해바다를 가졌잖아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첫 나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박해하러 갔다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졌어요. 아멘. 그리고는 이제는 전도의 위대한 그릇으로 쓰임 받게 되는데 자 우린 여기에서 오늘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는데 그러면 택함 받은 자들이 가져야 될 각오가 뭔가 각오. 자 우리 도구도 그렇잖아요. 내가 쓰려고 하는데 힘없이 부러진다거나 깨어진다거나 또는 역할을 못하면 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해서 그릇으로 삼아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각오를 하고 주님의 쓰심이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이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는 하나님 그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한 다음에 그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은 그가 나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택하셨으면 영광을 받아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각 곳마다 복이 쏟아져야 될 텐데 왜 고난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지금 들었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뭘 지라고 그랬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주를 섬기는 자들이 이 각오 없으면 얼마 못 가서 그만 실망합니다. 아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힘통하고 자녀들 번쩍한다고 했는데 믿어봐도 그런 게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첩첩산중이라고 이거 지나니까 또 저 어려움이 오고 또 저 시험이 오고 아 주의를 성수 잘하고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기도하면 힘통해야 되는데 형통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뿐 아니라 또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편안히 좀 이 일주일 동안 일하고 하루 일요일에 좀 쉬고 싶었는데 또 뭐 교회 가서 그것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면 좋겠는데 또
않고 뭐 여성교회다, 뭐 청년회다, 뭐 성가대다, 아니면 주일학교다, 뭐 이런저런 또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또 좋은 일도 나날 수 있잖아요.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많은 일 하지 않지만 그런 저런 불만들 터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목사님 또 뭐 해야 됩니까? 저희들도 뭐 규모 크지 않다 보니까 일하는 것이 자 예배당 샀지요. 그것도 론 받고 샀잖아요. 그리고 이걸 이제 갚아야 되는데 재정이 뭐 넘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 우리가 가진 돈이 없다면 우리에게 건강은 있지 않느냐? 우리의 시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의 몸과 건강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일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거기 왔을 때 미국 교단에서 2,000불씩을 저를 초청한 교단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23년 전에 2,000불을 전부를 안 했어요. 그 지역에서는 그 딱딱 은행 부자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은 팔짝 뛰면서 아예 걱정이 없는 거예요. 2,000불 들어오면 목회에서 뭐 생활비 사람이 드리고 또 저 헌금 좀 나면 뭐 전기세 뭐 수도세 뭐 그렇게 하면 아무 뭐 걱정할 게 없이 굴러가더라고요. 한 몇 달을 지나보니까 제 마음속에 아 이건 아니다. 미국 교회 교인들의 1달러는 우리 한국 교회 1달러가 아니라 100달러, 1000달러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그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아무 불로 소득을 가지고 주를 섬길 수 없습니다. 이 보조를 끊겠습니다. 하고 제가 번부 찾아갔죠. 가서는 그왕대요 다음 달부터 끊어주세요.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예 우리는 비록 적은 커뮤니티지만 코그리게이션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헌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교회 와서 광고를 했죠. 했더니 교인들이 다들 우아히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저 무슨 배짱으로 그 보조 당장의 생활이 있죠. 당신인데 그렇지 그랬죠.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 몸은 있지 않느냐. 우리 건강하니까 우리 하다못해 커피를 팔더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땀을 냅시다. 그래도 안 되면 제가 또 요청할게요. 하고서는 시청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제 얘기했죠. 담당자를 만나서 우리가 조금 애들이 처치 그룹인데 우리 펀드가 필요합니다. 혹시 시내 길 한 모퉁이에 조그마한 카트 같은 거 갖다 놓고 커피를 팔 수 있는 곳이 없겠습니까? 했더니 아주 입이 정치에서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다운타운이 막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는데 자꾸 이사 나가고 이러니까 공동화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도를 도시 그 지도를 있다고. 그런데 이제 어떤 크기로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인지 디자인을 가져오라 이거예요. 그래 자기들 보고 퍼밋을 주든지 말이야 하겠다고. 그래서 저와 저 안에 두 사람이 카메라를 다 들고요. 이미 그 비싼 거 하는 데가 있잖아요. 사진 찍고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고 이제 막 돌아다니는데 뭐 비도 오고 이러더라고요. 돌아다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한국 그 한 분이. 전화 온 전 목사님 제가 누구인데 혹시 그 저희 교회 중앙교회잖아요. 중앙교회 그 뭐 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저 대학교 안에 그 일주일에 하루 음식 파는 게 있는데 이거 맡으면 맡아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감사했죠. 아 맡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수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음식 파는데 하루 뭐 음식 해봤어야죠. 장사를 한 적이 없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교회들 같이 이제 자 우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갑시다 해서 이제 맡아가지고 뭐 그렇다 입수 막 해가지고 이거 음식 그대로 이제 남은 재료 가지고 이제 하는데 하루 딱 팔아보니까요 500달러 남는 거예요. 뭐 한 달에 얼마죠? 2,000불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국 교단에서 그냥 얻은 2,000불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땀과 수고 그 돈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융면을 했습니다. 아멘.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저는 새벽 6시에 제 집에서 같이 맛있게 싸가지고 하고 또 교인들 며칠 불러가지고 하는데 자 학교 아니니까 유학생들이 그 있잖아요. 한국 유학생들이
전도하고 찾아오니까 전도하고 그들에게 사랑 베풀고 그렇게 해서 6년 동안을 잘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 은행 남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써야 되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6년 이후에 학교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매주 수고 많이 했는데 이제 학교에 지금 대형 그 체인 음식점이 들어오는데 그 계약상에 다른 음식점을 클로징해야 된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없으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계약을 만료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동안 그 교인들 오면서 그 얼마나 불평이 많잖아요. 그 사교마다 그 일찍 일어나서 막 이제 준비해가지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뭐 달려와야 되니까 오면 불평도 하라 목사님 이거 그만합시다 뭐 이런저런 말이 많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걱정은 자상같이 그것들 하면서 또 한편은 아, 그동안 고생한 우리 집사님들 좀 마음이 위로되겠다 하고서 이제 생각하는데 이 집사님들 그 말을 딱 듣더니 다 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걱정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와의 이제 그 끝이 났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 이듬해 전체 교육사 신이 되는 거예요. 10년째 그 루트란 처치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우리가 인도를 했죠. 롤을 아주 좋은 조건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학교는 안 되지만 우리가 아시아 축제 거기 가서 뭐 열심히 음식도 팔고 또 그 예, 풋볼 있잖아요. 어, 미식축구 이게 다 잘하죠. 거기도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1년에 7번을 거기서 합니다. 오래본 그 학교 운동장에서. 근데 인구 17만 5천 명 유진 인구 도시에 그 운동장의 그 좌석이 6만 5천 석입니다. 그게 꽉 차는 거예요. 그러면 인기가 좋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가 한 코너를 우리가 얻어가지고 학교에서 주는 재료 가지고 막 햄버거도 굽고 핫도그도 굽고 막 하면 10%가 교회로 펀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까지 거의 한 그때부터 계속 했으니까요. 그게 한 10, 6, 7년 한 셈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목사님 제가 이제 11일 가잖아요. 3일이나 금일을 또 하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 땡기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금년도 지금 5번 하고 왔어요. 남은 2번 남았거든요. 그렇게 하면 한 번 하면 그 잘하면 한 1000분을 떨어지고 또 못하면 800분 이렇게 해서 한 시절을 하고 나면 한 7, 8000분이 그래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 이제 그렇게 하지요. 또 뭐 등등 해서 하니까 이 교인들이 지치잖아요. 뭐 불평합니다. 하, 일을 또 그래서 중학교 일만 만들어 놓은 교회라고 이런 소리를 듣긴 하지만 저는 마음에 그래요. 여기 주님은 우리를 보고 편히 쉬라. 자 예수 믿고 편하고 잘 되고 그 말씀보다는 이게 보니까 고난을 각오해라. 오늘 저기 개척교회잖아요. 뭐 역사가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마음 그런 자세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각오는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각오를 하셔야 돼요. 아멘. 이것은 지금은 고생될지 모르지만 천국의 상이잖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주를 섬기다 됩니다. 고난 각오하자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 한 가지 더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17절을 보면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소경이 됐잖아요. 눈에 막 비늘이 끼잖아요. 근데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 기도를 받고 나자 이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떠진 거예요.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이제는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죠. 지금까지 사울이 본 것은 참 율법주의 그리고 어떤 그 권력 그 자기는 바리새인, 뭐 또 율법 선생, 율법 학자, 그리고 제사장들의 도장을 받아 가지고 와서 막 이제 박해하는 그런 권력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복음을 볼 때 저거는 없애야 될 이단의 뭐 괴수처럼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서 세상을 다시 보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안목이죠. 어떤 것을 볼 때 판단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판단력이 좋아야 됩니다. 제가 인천에 목회를 했는데 그때 저 전라남도 초도라는 곳이 있어요. 저 전장에 조그만 섬인데 초도에서 올라오신 한 가족이 계셨어요. 제 개척 때 참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 아들은 지금은 장로님이 되었고 그때는 젊은 군에 막 갔다 온 청년이었는데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주일학교 교사 청년회 활동하면서 저를 잘 돕더라고요. 또 그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은 그때 그 부평공단에 다니면서 저희 교회 열심히 또 봉사하는 그 동생은 지금 목사님이 되고 형은 장로님이 됐어요 지금. 그런데 그 어머니가 금년 4월에 연세 90이 넘었죠?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그분이 한 연세가 한 50 이때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일자무식이에요. 초도에서 그 어려운 섬에서 그냥 뭐 학교도 안 갔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믿음을 주셨더라고요. 이 김안내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그 당시에 이분이 교회를 나오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글자 한자 모르면서도 예배 드릴 때는 꼭 성경을 찬송을 가져가요. 그리고 찬송 부르면은 이 사람은 찾아달라는 거예요. 글자도 모르면서 펴주면 그냥 몸 흔들면서 막 같이 부르고 성경 어제 마태복음 몇 장 하면 찾아달라고 또 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자 일자 무식이고 공부한 적 없고 뭐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판단력이 얼마나 바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좀 배운 사람들이 좀 이상을 하면요. 아, 이 사람이 딱딱 그걸 지적하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주 호남 특유의 말을 타면서, 그러면 안 돼. 아, 이렇게 하는데, 아, 제가 막 놀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금년 4월에 세상을 떠나서 연락을 제가 받고, 제가 참 마음에 한편은 서운하지만, 한편은 기쁘더라고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서 많이 위로받을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세상을 볼 때 안 보기만 해야 됩니다. 반달력. 교회 일하다 보면 디사인드 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이걸 택하나 저걸. 이럴 때 여러분들은 많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교회 유익이 뭔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시고 내 생각 내 감정 이게 사울처럼요 그냥 혈기 가지고 일하다 보면 뭐 오이분을 내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제가 보면 큰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바른 판단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적은 기분 장점이 많거든요. 어떤 일을 딱 결정하고 일사불란하게 협조할 수 있잖아요. 인연이 많아지면 소리 따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참 힘들 때 있는데 오히려 요 적은 교회의 장점을 잘 살면요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이 뭐 어느 날 또 어떤 또 계기를 통해서 뭐 새로운 또 성도들을 보내줄 수 있으니까 그걸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리길도 한 걸음씩이라고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하루하루 다해나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 영광 높이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달력을 잘 가지도록. 자, 우리가 그 열두 정탐꾼 아시죠? 열두 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는데 꼭 같은 땅을 보고 같은 시기에 쭉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들어보면 사람은 다릅니다. 이게 바로 판단이거든요. 이게 어떤 견해거든요. 자, 열 사람은 확정을 했잖아. 아, 그 들어가 보니까 땅은 뭐 불모지고 주민들은 뭐 안악 자손들이 키가 장대만 하고 우리는 꼭 메뚜기 같이 보이고 우리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열 사람이 견해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 여분의 아들 갈렙 그리고 또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요수아 이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모세의 보고했죠. 우리가 들어간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입니다. 들어갈 우리가 없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같은 시기에 같은
같은 장소를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판단력의 중요성, 견해의 올바른 견해, 시각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했죠. 그 파나마 두 북한 선적과 이렇게 그 원유 계속 옮기는 그 비밀회는 다 드러났죠. 사실 뭐 세상에 비밀은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시작했기 때문이다. 얼마나 정확한 판단이잖아요. 저도 북한 참 불쌍한 나라가 도와줘야 되지만 저 나라의 공산화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무신론이 차지하면 지금 장대인 교회가 있었던 그 자리에 지금 김일성 동상이 서 있잖아요. 김정일 동상이 서 있잖아요. 한때 그곳에 예배처소였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들어가게 저렇게 되니까 우리는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도 기도해야 되고 저 북한 땅에 다시 한번 동양의 예루살렘 날이 오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교회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해서 그래서 갈 길을 잘 잡아나가도록 이 방향이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갈 목표는 하늘나라의 땅이 아니잖아요. 천국의 목표를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자들이잖아요. 일을 해도 우리가 어떤 그 목표를 세우더라도 우리의 갈 곳은 천국이다. 천국을 목표하고 그쪽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도굴시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땀을 일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너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면 좋잖아요. 자녀 잘 되고 번째 환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뭐 연금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 사람인데 뭐 여기 미국에 저 데리고 온 아이들 그 중에 둘 데리고 제가 들어올 때 가족들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학교 못 됐습니다. 대학교 들어갔는데 우리 어려운 교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얘, 이 유펜에 우리 아들이 합격이 됐거든요. 얘가 공부하고 싶던 것이 에비에이션 항공학과였어요. 유펜에 합격이 되다 저한테 이제 아버지 저 유펜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주민이 이리 오면 인터내셔널 그 스튜던트처럼 돈을 많이 내야 되잖아. 그래서 아이들이 말했죠. 얘야 너 아버지가 목사인데 돈 있는 거 알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얘가 오레곤주에 있는 학교에 가라 라고 제가 설득을 시켜서 그랬더니 얘가 아주 내키지 않지만 어떡해요. 그래서 학과 바꿨죠. 바꾼 것이 뉴클리어 엔지니어링입니다. 그 학과 그게 그 학과 있거든요. 여기는 에베신 나와요. 가까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고 싶어 했는데 뭐 못 오니까 학과를 바꿨는데 얼마 안 돼서 나인 원문이 터졌습니다. 자 터지니까 항공학과가 막 이제 출항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이제 부시 행정부 때잖아요. 이라크 전쟁 터지고 하니까 이 핵 그 기술자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4학년 때 미국 좋은 그 뉴멕시코의 그 원자폭탄 만든 회사 그 최초의 원자탄 만드는 거기 있어요. 얘가 얘를 합의해 준 거예요. 4학년 때. 그리고는 이제 6월에 졸업하잖아요. 8월에 걔가 그 거기 회사에 들어가는데 입사를 할 때 그 이제 그 인터뷰하면서 묻더래요. 네가 여기 들어 회사 들어오면 너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때 이제 제가 팁을 준 게 있었어요. 너 혹시 그걸 묻거든 너는 대학 학부하려 안 된다. 공부를 다 하고 싶다 해라. 라고 시키거든요. 그만 물을 때 그 말을 얘가 답을 한 거예요. 예, 지금 공부를 다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오케이 해가지고 얘를 그 받아주면서 뉴클리어 엔진의 유명 학교 중에 하나가 저기 위스콘신입니다. 위스콘신에 얘를 바로 그해 가을에 보내줬어요. 학비 다 대주고 생활비 3천불 다 대주고 등급 석사과정 마치고 다시 복귀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우리의 판단을 훨씬 더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제가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시거든. 혹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으로 판단을 하시고 순종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그 필요한 것을 주님이 의무로 양으로 채워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다닐 동안 그들이 농사를 지었나요? 사업을 했나요?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그 40년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뜻을 쫓아 나가면 방향을 바로 잡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그릇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릇이 되어서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잘 사용이 되라.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한만교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